지난주에도 고린도전서를 보았고 오늘 연이어서 고린도전서를 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빌립보서를 보았죠.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죠. 그런데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행을 마친 후에 또 로마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빌립보서보다 조금 앞에 쓴 편지죠. 2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3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 이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린아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제게는 5살짜리 손자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4살 때 저하고 자꾸 같이 놀자고 하면서 할머니 할머니 숨바꼭질 해요. 그러면서 나 찾아봐 하고 어디론가 가면서 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따라가서 보면은 그 아이는 숨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방 한가운데 엎드려가지고 이불을 머리만 가려가지고 숨었다고 찾아보라고 그래요. 이 아이는 자기 눈만 안 보이면 상대방도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하죠. 이게 어린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5살이 되었습니다. 조금 달라졌어요. 근데 숨바꼭질하는 거 아직도 저에서 할머니 할머니 나 찾아봐 그러면서 이제는 어디에 숨는가 하면은 커튼 뒤에 숨어요. 저희 집에 커튼이 밑에까지 내려와 있어요, 거실에. 그런데 그 커튼이 아주 바닥에 닿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띄어졌어요. 한 10cm 정도. 근데 그 커튼 뒤에 가서 커튼으로 자기 몸을 다 가려요. 그러면 자기는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가 보일까요? 발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금방 찾지 않고 조금 뜸을 들여요. 애가 어떻게 하는가 반응을 보면서 조금 기다리면은 이제 이 손자는 할머니가 빨리 찾으러 오지 않으니까 소리를 질러요. 나 숨었어! 소리가 자기 위치를 알려준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이렇게 한쪽 면밖에 모르고 다른 면을 모르고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고 단면은 알지 총체적인 면은 모르는 것이 어린아이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어린아이에 대한 표현을 주로 좋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을 하면서 어린아이의 순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어린아이라 하면은 미성숙한 자,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를 비유로 나타내고자 합니다. 근데 어린아이에 대한 설명이 잘 나타난 구절이 고린도전서 14장 10절에 있는데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하면서 어린아이의 특성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표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은 이 어린아이들은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어린아이들 성장이 덜 된 아이들은 밥을 먹기 전에 뭘 먹습니까? 젖을 먹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미성숙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밥을 먹이지 못하고 젖을 먹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죠. 이 육신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사르키코스인데 이 단어는 사르코스에서 파생된 단어고요.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어떤 거냐면은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 자세가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배를 받고 이기적인 욕망의 중심에 있어서 그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 살아간다는 뜻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육신이란 단어가. 그러므로 육신에 속한 자라는 단어는 뜻은 믿기는 하지만
교회에서 무슨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를 육신에 속한 자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속적인 말과 세속적인 행동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요. 내가 주인이 되었다가 예수 믿고는, 자, 나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자, 내 생각이 내 중심으로 되어 있다가 누구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좋은 것을 하게 되는 것이 신앙인의 태도인데,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내 중심으로 살던 이 습관을 하루아침에 버리는 것이요, 쉬워요? 아까워하더라고요. 그게 없어지면 큰일 나는지 알고 그걸 꽉 붙들고 교회에 와서 성도라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성도로 사는 자를 육신에 속한 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숙합니까? 아직 덜 성숙합니까? 육신에 속한 자로 아직도 살고 있습니까? 돌아보시고 진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서는 성숙한가 미성숙한가 그 기준을 다음 말씀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여기에서 육신에 속한 자로다 하면서 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미성숙하다는 것이고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고요.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행동이 나타난다고요? 누구를 따라 살아간다고요? 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기는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보다 상대방이 뛰어나거나 앞서가요. 그러나 할 때 생기는 감정이 고운 거예요, 미운 거예요? 좀 미워요. 그런 마음을 시기라고 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에겐 다 시기가 없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걸 표현을 하느냐 표현을 하지 않느냐 그 차이죠.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죄성이 있는데 우리 사람들의 취미생활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조금 월급 많이 받는다 하면은 그걸 정말 진심으로 그래 넉넉해서 좋겠다 하고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마음이 진심으로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이 진심으로 그러기는 절대로 어려운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런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나가고 잘 살고 나보다 많이 벌고 나보다 많이 가지고 나보다 잘 되는 사람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은근히 곱지 않은 마음이 드는 것이 이것이 시기예요. 그래서 이런 시기하는 마음은 시기에는 분쟁이 따릅니다. 서로 끼리끼리 모여서 다투고 미워하고 시끄럽게 다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비교하는 마음이 있죠.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상대방을 험담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당파를 만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당시에 헬라 시대에는 그 시대에는 고대 시대에는 자, 이렇게 헬라의 지식을 자랑하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그죠? 웅변을 잘하고 학식이 많은 그런 유명한 스승을 모시고 그 스승을 쫓아다니는 것으로 그 스승의 문화생이 된다는 거로 이미 그 사람은 출세가 보장된
신분이 보장된, 앞으로 살아갈 것이 해결되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 사회에 살다가 살던 고린도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쫓는 사람, 아볼로를 쫓는 사람, 이렇게 해서 바울파가 생기고 아볼로파가 생기고 개바파가 생겨요. 개바는 베드로죠. 또 누구파까지 생겼냐면 그리스도파.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파가 따로 생길 정도로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생겼으면 예수님께서 이걸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님파 이렇게 분열되고 분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죠.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 육의 사람이라는 거죠.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자, 사람들이 아볼로파, 바울파, 사람을 중시해서 사람을 추앙하고 사람을 숭배하는 세상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서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는 없애버리고 바울, 아볼로 이렇게 사람을 세워놓으니까 이제 드디어 바울이 하는 말이 예,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이 말은 아볼로도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바울도 그렇게 대단한 그 사람의 이름을 걸고 쫓아갈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찮은 비조물이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 그들은 아볼로와 바울은 주께서 그 사람들에게 주신 일을 한 사람일 뿐이다. 여기서 사역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사역자라는 단어는 디아코노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헬라어죠. 섬기는 자, 종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 앞에 부른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자, 종은 자기 뜻대로예요. 시키는 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거역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피조물 된 종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지도자가 바울이란 지도자, 아볼로란 지도자 얼마나 훌륭합니까? 정말 이 신약 모든 성경에서 이와 같이 바울처럼 훌륭한 일을 한 분이 극히 드문데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을 말해서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는 동등하지 않고 하나님의 피조물이 피조물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런 자기의 생명도 어떻게 마음대로 못하는 피조물일 따름이지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주어진 일을 하는 하나의 도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보지 말라. 하나님을 보아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때요? 초신자 때 처음 이제 교회 와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사람이 보이죠? 예, 처음에 교회 와서 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가? 얼마나 나한테 관심을 갖는가? 그런데 이제 좀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친절하게 하고 그러면은 그 교회 가는 게 재밌는데 어느 누구도 나 아는 척 안 하면 교회 가는 게 좀 재미가 없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사람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이 교회 와서도 사람을 보는 게 예, 당연한 일이죠. 그러다가 그 사람한테 시험을 당하면 어때요? 교회를 나온다? 안 나온다. 목사님한테 시험 들었다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고 나는 저 사람 보기 싫어가지고 정말로 우리 교회 나올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누구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따라 행동하는 이런 자를 오늘 바울은 뭐와 같은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저희 교회도 개척 초기에는 사람들이 참 많이 사람을 봤어요. 아, 목사님이 잘해주니까 내가 나와줘야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사람들끼리 막 시험이 들면 교회를 나온다 안 나온다 간다 안 간다 막 이제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18년, 19년, 20년이 다가오는 요즘에 보면은 제가 너무 놀랄 정도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지요. 사람들 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거뜬하게 견디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죠. 자, 사람을 보는 거 아니죠, 그죠? 또 어떤 때는 그래요. 지난번에 이제 페인트를 칠하는데 제가 이제 페인트를 안 칠하고 저희 언니가 와서 도와줬어요. 근데 그 옆에 같이 페인트를 칠하던 어떤 성도가 우리 언니가 난지 알고 똑같이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같이 페인트를 칠하는데 목사님이 한 번도 눈길을 안 주고 한 번도 수고한다 소리를 안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 그렇게 하나 봉사하는데 칭찬을 듣는 게 인정을 받고 싶은 게 사람이죠. 근데 그분이요 참 훌륭한 게 그래도 막 그렇다 그래서 좀 섭섭하다는 얘기는 했지만 교회를 뭐 남도 안 온다 이런 얘기는 안 하더라. 이게 사람 심리예요. 근데 우리는 자 누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은행에 우리 마음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죠. 예, 사람이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든 어떤 자극을 주든 우리 그것에 따라서 신앙한다 안 한다 소리는 이제는 우리는 안 해요. 그죠? 교회를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안 해요. 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어떤 자라고요?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보면은 끼리끼리 막 모여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비슷한 형편끼리, 비슷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있는데, 자, 이것이 좋은 영향을 끼치면 괜찮은데, 막 그러면서 무슨 교회에서 뭐 어떻게 뭐 선물이 나간다 하면 막 가가지고 선물 우리 거 다 가져가고, 딴 사람도 있든지 없든지 막 생각도 안 하고 다 가져와버려요. 딴 사람을 배척하죠. 그런 소그룹은, 그런 모임은 모임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육신에 속한 자라요. 우리 교회는 조그만 소그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더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성경도 보고 같이 의논도 하고 기도하는 그런 조그만 단 소그룹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모이는 이유는 오직 주님을 향하고 우리 내가 가진 이 믿음을 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더 많은 자들을 주께로 오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하여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그러죠. 예, 그래서 성장한 성숙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바울은 이 사역자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복음의 씨를 심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 한 교회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떠나고 이 바울의 뒤를 이어서 누가 목회를 했는가 하면 아볼로가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역할을 했지만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생명력이 있게 되게 한 것은 누가 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식물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땅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거름을 주는 등 여러 가지 농경상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있을지라도 공기가 없다면, 햇볕이 없다면 이 식물이 자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므로 식물을 심고 물을 주어도 이 식물의 열매가 있게 한 것은 전적으로 누가 하신 일이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중사랑교회에 제가 복음의 씨를 심었고 그리고 많은 동역자들과 우리 함께 물을 주고 성장하게 했지만 지금까지 오게 하고 지켜주시고 지금의 한중사랑교회가 있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어떤 교구를 없는데 처음 만들었어. 그 사람 안 나오는데 내가 다 다니면서 사람들 전도해서 다 나오게 했어. 그러므로 이 교구는 오직 내 공로다. 이렇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한 일을 기억하고 사람 바라보고 그래서
그 교구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자기를 초청하지 않고 자기를 빼놓으면 섭섭하다고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 교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왜 나를 통하지 않고 일을 하지? 그 일은 모두 나를 통해서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육신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그 교구를 심었지만 자라나도록 더 자라날 수 있도록 물을 주는 다른 사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들 미련을 버리시고 다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예, 씨를 심지 않는다면 열매 자체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죠. 씨를 안 뿌리는데 열매가 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므로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씨를 뿌리는 그 손길을 너무 기뻐하시고 물을 주면서 자랄 수 있도록 잡초를 뽑고 그거를 하는 그 손길을 굉장히 기뻐하셔서 그에 대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예, 내가 교구를 세웠지만 그래서 나보다 능력이 다른 사람들이 더 잘 보살피고 더 주님의 사랑으로 섬세하고 섬겨서 그 교구가 번창할 때 예, 이것은 나는 심었고 물주는 이는 따로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심는 이도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물주는 이도 하나님께서 칭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떤 집사님이 그 목사님을 도와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굉장히 성장했습니다. 사람들이 부흥하고 많아졌어요. 자, 그러니까 좀 달라지는 면이 있어요. 개척교회 때는 아무런 봉사자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신방 갈 때 있으면 집사님 신방 같이 가세요. 나만 불렀대. 근데 지금 성도가 많아지니까 이제는 목사님이 자기 신방 가자고 하는 횟수가 어때요? 줄어들었어요. 개척교회 때는 목사님 무슨 일 있으면 집사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 다 의논하다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나한테 의논을 안 하는 거예요. 덜 하는 거예요. 10분의 1로 줄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막 이제 뒤에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목사님이 변했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뒤에서 말하기 시작. 저거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목사님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또 저렇게 하면 저거는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말이지. 얼마나 애를 세워가지고 애를 써서 이 교회를 세웠는데 목사님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말을 하기 시작하는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하는데 사람이 모여요. 참 신기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데 참 힘들고 답답하고 뭔가 불평을 토로할 수 있는 통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직장에서는 아무 말 못하지 말하다 잘리고 집에 와서 늘 뭐 그냥 남편 아내 데리고 싸울 수도 없고 이 속에 불만이 이렇게 가득하게 있는데 교회를 갔더니 막 그냥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맞는 말이야. 같이 한번 얘기했더니 내 속이 어때요? 막 뻥 튀는 것 같아요. 아이고 교회 갔더니 이렇게 속풀 때도 다 있구나 싶어가지고 예,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저러쿵 이러쿵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은 그 집단에 사람이 더 많이 모여요. 그냥 불평하고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이러지 못해가지고 안달이 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교회 와서 세상에 있을까는 어디 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늘어나서 이 교회는 예, 무슨 일을 하면은 목사님 네 그렇게 합시다 네 그러죠 기도하죠 안 돼요 돼요 뭐 불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겠어요? 책망받겠어요? 책망받는 거죠. 교회 걸림돌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은 가끔 한중사랑교회 뭐 사랑이 많아서 왔더니 사랑도 없고 이 집사는 이러고 저 집사는 저러고 너무 힘들고 너무 불편해.
그런 말 하신 적은 없는지요? 근데 그 말이요,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내 살라고 두 사람만에 있어진 말이 아니라 그 말이 발을 타고 퍼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소문이 퍼져가지고 한중사랑교회 그렇게 사랑이 많다고 그때 안 그렇던데 이 집사 저 집사 싸우고 저 집사 이 집사 이러고 뭐가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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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은 한중사랑교회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 나 교회 가봐도 별 수 없다 교회란 곳이 그렇게 타락한 곳이 교회란 곳이 그렇게 별 수 없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면은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겠습니까? 방해되겠습니까? 방해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습관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교회에 대한 모든 말을 풀어놓는다는 것은 내가 육신에 속한 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 말들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어 내가 교회 앞에 앉아있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에 대한 책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대우를 덜 받아도 내가 좀 인정을 덜 받아도 내가 애쓰는 건 누가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라는 이 인식이 있는 자는 성숙한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은 내가 그렇게 전도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 그렇게 애를 쓰고 섬기고 보살피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참 신기하게 교회를 가보면 이 사람 딴 사람 이름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그렇게 애쓴 이 사람의 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심는 이도 아시고, 물 주는 이도 아시고, 등록시키는 이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을 교회를 모시가서 등록시키면 저 사람 전도 잘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 앞에 엄청 칭찬받고 인정받죠? 그런데 그 전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을 그냥 섬기고 보살피고 전해도 저 사람 한 사람도 나 따라 교회 안 와. 그러면은 나는 사람들 앞에서는 전도 잘 못하는 사람, 믿음이 그렇게 뭐 좋아 보이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내 수고와 노고를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는 걸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 제가 잘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성숙한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사람이 봐주지 않더라도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자가 우리의 성숙한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육신에 속한 자입니까? 성숙한 성도입니까? 성숙한 자입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사람을 비교해요.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딴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세상의 관점에서 내가 잘 되기 위하여 내가 유리한 것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교회에서 그 역할을 하는 자가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는 각자의 직분을 줬어요. 심는 이가 있고 물 주는 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어요.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뭐 쓰잘데 없는 사람입니까? 하찮은 사람입니까?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하잖아요.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교회를 찾으면서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똥똥거리는 자를 굉장히 높게 보고 그런 곳에 혹해서 쫓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주로 그렇게 하죠. 그러나 또 그런 방법으로 목회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는데 우리는 바울이 그러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이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에 사역하는 어떤 자가 하나님과 같이 똥똥거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 위하여 자기 권세를 높이는 자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예,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주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생명 있는 것은 자랍니다. 생명은 자랍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얼마나 자라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 손자 얘기했죠. 4살 때는 숨는다고 머리만 뒤집어 쓰더니 이제는 몸을 감출 줄 알아 발이 나왔는지는 모르고 이렇게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도리라는 거 기억하시고 육신의 어린 아이와 같이 육신에 속한 자로 남아있지 마시고 성숙한 성도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